1세트 시작부터 블루앤젤스 응원단의 함성이 어마어마하게 터져나옵니다. 네. 어제 2차전에서도 이제 이 배치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자, 5 쿠션으로 아주 네. 깨끗. 사파타 선수와 강민구 선수가 나왔는데 1, 2차전에서는 이제 엄상필 선수와 사파타 선수가 같이 한 팀으로 나와서 지금 1, 2차전을 다 이긴 바가 있었는데요. 아, 엄상필 선수가 같이 나왔군요. 예, 세 번. 예. 사파타 선수와 엄상필 선수가 1세트에서 함께 경기를 하죠. 오, 자, 리버스. 이야. 네, 좋습니다. 걸림이 아주 네. 예전에 맥시멈으로 넣은 것도 아니었어요. 살짝 빠진 상태로 들어갔는데도 아주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뒤돌리기. 자, 끌리면서도 살짝 밀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야 돼요. 끌리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자, 끝까지 좋아요. 긴가요? 들어가나요? 오, 진짜 지나갔죠. 네, 네. 들어갔습니다. 2라운드에 한 번, 4라운드에 한 번, 또 6라운드에 한 번, 총 3번의 퍼펙트 큐를 만들었던 사파타 선수. 엄상필 선수와 같이 경기를 나와서 1세트에서도 퍼펙트 큐를 친 기억이 있습니다. 앞돌리기 짧게. 적정 맞아 들어가네요. 이 정도면 코너에 들어가는데 뭐 큰 지장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퍼쿠션으로 보죠. 자, 파란 공 왼쪽 부분으로 코너를 향합니다. 네. 깔끔한데요. 5연속 득점 장타를 만들어내는 카르테 사파타. 자, 선수들이 이제 투 쿠션이나 쓰리 쿠션 이후에 코너로 향하는 그런 연습들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밀리는데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네, 코너 쪽으로만 들어가면 득점되는 그런 공이었죠. 자, 두께를 좀 사용하면서 옆 돌리기입니다. 오, 오, 얇게 얇은 쳤어요. 두께로 갔군요. 얇게 쳤지만 키스. 오, 이거. 좀 위험하긴 했는데 네. 네. 자칫 짧을 뻔했던 공이지만 그렇습니다. 잘 들어갔고요. 치기 편한 두께로 쳤을 때는 이제 이목적 구쪽으로 키스가 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얇게 치거나 아니면 두께를 좀 쓰면서 약간 밀어놓는 타법을 써야 되는데 좀 네. 지금은 얇게 쳤어요. 너무 얇게 쳐도 문제고 네. 조금만 두꺼워도 문제였던 공이지만 잘 처리했고요. 이번 공은 옆돌리기. 자, 옆돌리기 장인 사파타. 자, 짧게 보겠죠. 짧게. 이번에도 와. 이렇게 연속해서 두 개가 뭐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사파타 선수인데 이목적고 맞으면서 굉장히 좀 얇은 두께로 아슬아슬하게 맞기 때문에 계속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 앉아있는 쿠드롱 선수와 한지성 선수는 가슴이 좀 답답하고 조마조마하죠. 네. 엄상필 선수는 나 안 쳐도 좋으니까 그냥 끝내라 이런 생각일 사실 거예요. 사실 그 엄상필 선수가 정규 시즌 6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승이 없었어요. 예. 시즌 막바지 시즌 파이널에 와서는 지금 다 이겨주고 있습니다. 옆돌리기까지 네. 어렵지 않게 성공했고요.
뭐 순식간에 이제 끝낼 기세예요. 네. 나머지 3점인데요. 팀리그 세 시즌 동안 파이널에서 퍼펙트 큐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네. 첫 시즌에 포스트 시즌 1차전에 이제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모랄레스 선수와 이미레 선수가 스카치에서 성공을 한 적은 있고요. 고비예요. 노란 공을 옆돌리기로 두껍게 쳤을 경우에 노란 공이 횡단하면서 파란 공 쪽으로 이 키스가 예상되기 때문에 네. 자, 그 키스를 지금 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키스가 안 나는 얇은 두께로 쳤을 경우에는 내 공이 파란 공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요. 지금 화면에서 노란 공 왼쪽으로 얇게 리버스나 더블 쿠션은 어렵나요? 그쪽으로 가나요? 자, 약간의 이거는 이제 감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 하단도 섞어서 역회전으로 아, 여기서 회전이 아 지금은 노렸네요. 네. 장단장으로 해서 역회전이 완벽하게 들어가 준다면 자 가능성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회전이 좀 풀렸어요. 네. 시작하자마자 번개가 채 8점 득점하고 쿠드롱 선수에게 공 넘어갔습니다. 리버스. 어. 네. 사파타 선수가 2점째 리버스를 친 거랑 기울기는 달랐지만 모양은 좀 비슷해 보였어요. 아주 깔끔하게. 사파타나 쿠드롱 선수 각종 기록에서 지금 뭐 전체 1, 2위를 다투고 있는 두 선수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약간 자존심이 걸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상대방이 잘 치면 더욱더 투지가 불타오릅니다. 밀어주면서 뒤돌리기. 2차전에서 쿠드롱 선수 3세트 경기를 할 때가 지금처럼 그냥 툭툭 쳐서 계속 성공시키는 네. 모습이었는데요. 1차전 때에서는 또 쿠드롱 선수가 두 세트 나와서 전부 다 졌단 말이에요. 예. 네, 뭐 커리어로만 본다면 쿠드롱 선수를 당할 선수가 이제 저 프로에는 없습니다만 예. 사파타 선수의 요즘 안정세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만만치가 않거든요. 옆돌리기 짧게 내려와 내려와 공도 안 놓칩니다. 네. 자 거의 뭐 두 선수가 지금 맞불을 놓고 있는 쿠드롱 선수인데 네. 이런 분위기라면은 쿠드롱 선수가 만에 하나 이번에 공격을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그냥 엄상필 선수가 끝낼 수도 있는 네. 그런 분위기예요. 뒤돌리기 길게. 자 이게 조금 짧게, 조금 짧게. 문제가 있어요. 아. 네. 얇은 두께로 나갔습니다만 회전이 전달이 충분히 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었는데 당점을 충분히 안 내렸나요? 당점이 그냥 두께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효과적으로 길게 만들기 위해서는 좀 당점을 내려주는 게 훨씬 유리했던 뒤돌리기였습니다. 엄상필 선수 대회전. 대회전. 이거 바로 가겠는데요. 자, 좋습니다. 네. 와, 각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1차전, 2차전 사파타 선수 함께 출전해서 1세트 모두 다 승리를 거뒀던 엄상필 선수. 1차전에서는 한 점, 2차전에서는 석점을 득점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리는 더블 쿠션. 장단으로, 좋아요, 장단으로 좋아요. 갑니다. 네. 들어와요. 네. 정확하죠. 자, 2이닝째거든요. 예. 여기서 엄상필 선수가 마무리하면 한지성 선수는 큐를 잡아보지도 못하고 세트가 마무리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리고 자. 그러면 오늘 경기 끝이에요. 자, 옆돌리기입니다.
자, 이대로 마무리 되네요. 이야! 네. 자, 웰컴 더 주문행 준리그 파이널 3차전 1세트 남자 복식 사파타 선수가 8점을 치고 엄상필 선수가 아주 간단하게 석점 해결하면서 2이닝 만에 게임 끝났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0. 자, 1, 2, 3차전 모두 1세트 복식으로 두 선수가 출전을 해서 세 번을 전부 다 이겼습니다. 네.